나와주시죠. 표창장 모델 이선진.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네, 1994년 슈퍼모델로 데뷔한 모델 이선진님은 꾸준한 모델 활동은 물론 한국모델협회 이사로 10여 년 이상 활동하며 되게 그때그때 좀 많이 다른데,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하는 말이 교수님 잘 모르겠대요. 저에 대해서 어떤 날은 너무 막 그냥 저 막 애기처럼 막 같이 막 놀거든요. 또 어떤 수업에 들어가면 되게 웃음기 한번 없이 또 수업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. 그 수업의 내용과 그런 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. 특히 워킹 수업할 때는 저 장난 같은 거 절대 안 쳐요. 되게 무섭게 하고, 이론 수업은 무섭게만 하면 다 졸립잖아요. 그러니까 막 재밌는 얘기 해줘 가면서 막 유머러스하게 하려고 노력하죠. 몸에 관련된 거. 그러니까 그냥 모델은 뭐 멋있게 무대 위에서 걷기만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, 그 걷는 게 길에서 행인이 걷는 거랑 운동선수가 걷는 거랑 그냥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위한 워킹이랑은 또 완전 저희 워킹은 다르거든요. 근데 그거를 내 몸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모르면 이걸 왜 손동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 못할 수 있어요. 아카데미라든지 이게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배우는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내 몸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,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해야만 모델로 성공하지 않아도 나중에 누군가 가르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당연한 건데 패션이죠. 대부분의 모델을 지망하는 학생들, 1학년 때 이제 입학을 딱 하면 왜 모델이 됐어요? 그러면 저는 옷 입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라는 말을 90% 이상의 학생들이 하거든요. 근데 옷 입는 걸 좋아하는 거랑 그게 어떻게 입어야만 남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다른 건데, 그냥 모델은 물론 누군가 입혀주는 옷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고 걷는 직업일 수 있지만,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기한테 누군가 옷을 입혀줬을 때 얘를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 하나하나도 이 옷을 모르면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패션에 대해서는 관심뿐만 아니라 패션에 대한 걸 패션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본은 알고 있어요. 모델이란 직업을 선망하고 꿈꾸는 친구들 정말 많고요.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희 학교로 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주 기초부터 저 위에 단계까지 차근차근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분명히 탑모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. 꼭 만나요.